호스트 공룡. 그걸 이제 간다고? 공동호스트 만들기 있었냐? 죄송합니다. 예, 그 길을 찾는 그대에게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우리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제목이 뭐였더라?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뭐 이런 말이었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좀 맥락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텍스트입니다.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의 세계관, 먼저 이제 우리가 뭐뭘 듣든지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고 해도요, 게임마다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때 심취했던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은 무인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낙하산으로 100명이 동시에 내려요. 그래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그 무인도에서 막 무기를 구하고 막 헬멧 구하고 이래가지고 살아남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 게임마다 스토리라인,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영화 중에 그막그 지구를 구하는 막 이런 주인공들 다룬 영화들 있죠. 이런 영화들이 엄청 대박 터뜨리고 있는데, 그거 이제 마블이라는 곳에서 만든 영화들인데, 그래서 마블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그런 이제 지구를 구하는 막 영웅들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이나 막 이런 막 위대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블 유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마블 영화사에서 제작한 영화들의 일정한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해해야 이제 그 영화의 재미에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마블 영화에 관심이 없어. 그런 초인적인 데 관심이 없고, 저는 리얼리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영화는 별로 안 보니까, 그거 봐도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재미도 없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차집어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관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기저에 흐르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제 이 세계관을 유태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부르는데, 유태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항상 이제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 고린도전서 1장 신약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인데, 여기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떠오르게 돼요. 떠올리게 돼요. 창세기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교적 세계관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쓴 바울의 세계관 안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이 이런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사람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으로 재료로 해서 지었다 이런 표현 있죠.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던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뭐 원어 이런 건 모르지만, 그 더스트라는 게 만물의 찌꺼기라고 해요. 만물의 찌꺼기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태교적 세계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짓기 이전에, 이 유태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사람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뭘 지었다고요? 천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지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을 뒤져보니까,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좀 그래도 비교적 비유적으로 잘 쓰여 있는 게 에스겔서 28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28장을 보니까 거기 보면 천사를 각종 보석으로 막 만들었대. 막 장식하게 하고 막 아주 우수한, 그 심지어는 하나님과 방불한 영적 재료로 지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중에 한 천사 군단이 그 구약성 루시엘이라고 하더라고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쪼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루시퍼라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그룹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좀 황당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는 뭐 그룹이니 천사니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현실 세계는 없는 것인데, 유태인들의 고대 세계관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이그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를
지어진 영적 어떤 뭐 피조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천사라는 것이고 천사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돕도록 하나님 신분권으로 지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수명의 제한도 없고 말도 뭐 하여튼 뛰어난 재료로 지어졌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하나 창조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유태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유태교적 세계관에서는 사람을 그 더스트로 만물이 찌꺼기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 와서 제가 역사와 계시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전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역사와 계시라는 거예요. 물론 신화 시대도 있었지만 그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시대 뭐 예수의 제자들과 뭐또뭐 이런저런 일들 바울과 뭐 이런저런 일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면면이 흐르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죠?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역사와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 역사 안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거 천사, 뭐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는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유태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유태인들은 그때 지구과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인식을 못하고 도움으로 지구가 지어졌다고 생각했고 땅 끝까지 가면 막 낭떠러지가 있다고 막 이렇게 성경이 묘사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해서 오늘 이제 바울 시대까지 오면 이렇게 이제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람이나 아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였다는 영적 대상이었던 천사 이두 개를 대비하는 세계관이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대비된가 하면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가장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 택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럽고 비천하고 능력 없는 이것을 택해서 오히려 반대로 능력 있고 잘나고 뛰어난 것을 이제 부끄럽게 한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드러난 그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중심 주제가 제목이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잖아요.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뭐제 짧은 경험 안에서 보면 그 흙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옛날엔 이건 뇌과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뭐 숨을 불어넣어서 산호이 되겠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점점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생기고 이러니까 전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까지 오면 이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산다.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인도 있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창세기 6장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다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산대. 그 자기 생각이 곧 자기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게 곧 자기 하나님이죠. 어떤 분들 만나보면, 저는 전혀 주식 이런 거 못하거든요. 옛날에 젊을 때 제가 하우스 단지 노름하다 망해가지고, 제가 돈에 손대는 걸 전혀 못하잖아요. 무능력하게 돼서 하나님 저를 딱 꺾으셨는데 뭐 날개를 꺾었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 보면 요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거 안 하면 바보처럼 여겨지고 제 주변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4시간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주식 투자의 귀재라는 그 형님 있었잖아요. 약국하는 형님. 그 이름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뭐 교회 사람들 위임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요즘 교회 안 나온다던데 약간 다리 불편하고 그 형님 있었죠. 구루병 그 형님인가?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기.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처럼 주식에 심취하게 되면요. 그 자기 사무실 방 안에 모니터를 쫙 여러 대 깔아놓고 막그 주식 차트를 다 띄워놓고 평생 그것만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자기 하나님인가 하면 워렌 버핏이 자기 하나님 되는 거야.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있더라고요. 물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걸 보고 옛날 철학자들은 이거 저 만몬이즘이라고 했잖아요. 물신.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하고 그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몬이즘 이렇게 불러요. 물신주의 한자로. 요즘도 좀 가끔 옛날에 보면 식당에 가서 밥 먹다 보면 아줌마들끼리 막몇 명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주제로 막 토론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옛날 좀더 올라가면 뭐니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야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좀 똑똑해지면 똑똑한 애들 보면 전부 뭐 판검사 시키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유아기 때막 친척 집에 놀러 가면 저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친척들이 어우 김판사 오셨나 이렇게 하더라고. 6살 때, 5살 때 이런 말좀 들었는데, 그게 평생 기억이 나요. 칭찬이었나 봐.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신이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대 기독교적 체계관 안에서 나타난 유태인들의 신 여호와, 또이 여호와가 점점 계시가 발전해서 그 여호와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증거를 따라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르게 됐죠. 저는 뭐, 저도 이런저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봤지만, 그 가난한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전에는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누구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결혼만 했다가 뭐 남편하고 많이 헤어졌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 하는 말은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어떤 가치 또는 대상, 이걸 보고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믿고 따르던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가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들도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따르게 된 거죠. 저는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고대 유태인들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뭐 모세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중에 뭐 이열례의 하나님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의 하나님, 창세기 형들 누나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기고 따랐어요. 그렇게 따라 보니까 내가 전에 누리지 못하는 안정, 평화, 안식, 여한 없음, 뭐 이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따르는 신들은, 가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그걸 이제 목사님과 형제들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경험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쉬워졌어. 인생 사는 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요. 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아이를 제 마음대로 키우려고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일만 잘 키워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못 갔던 서울법대에 보내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내 교회에서 김상도는 자녀교육이 미쳤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누가 극하기나 말기나 그런 건 그냥 멘탈이 좀센 편이라서 그냥 다 무시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면 할수록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형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유심히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그 메타노이아 해서 자녀 교육의 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그 대신 물론 내가 소원하는 서울 법대는 못 갔어요. 근데 하여튼 신기하게도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 하고. 아빠가 그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았냐고 막. 자기는 엄마 아빠부터 낳아줘서 너무 행복하다 하고 막 이런 소리 듣게 됐어요. 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따르느냐가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텍스트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비천한 재료로 지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옳고 그름이 딱 들어오니까 옳고 그름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고 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이 점점 꼬이는 거라. 내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잘안 풀려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이 뭔가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인데, 제 가능성은 언제 생겼나?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생각할 수 있을 때 이상하게 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지식이 들어오고, 옳고 그름 들어오고, 심지어 교회 생활 하면서도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들어와서 이건 반드시 옳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흐름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내 생각이 끝날 때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게 당연한 뭔가 하면 내 생각으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는 생각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도 그랬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일이 꼬여요. 참, 이거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텍스트 제목만 딱 보고도 알게 되고, 아,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막힘 있고 젊고 능력 있고 피지컬이 뛰어나고 뭐 이럴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야 할 존재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옳고 그름이 돌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도 보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나는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봐도 내 생각이 옳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형제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답답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어제도 간증했지만 최근에도 이제 내 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근데 내 대로는 이유가 있지만 그죠? 또 상대방 형제들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줌에 모여서 그래도 이제 있는 분들한테 내가 다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니까? 아니, 내가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또 저를 좋아하시고 아껴주시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겠지. 근데 내하고 또 이렇게 담 넘어 있는 형제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자기 주변의 형제들 다 모아놓고, 어? 이렇고 이렇고 이렇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다 옳다니까? 이 이상해요. 선악과라는 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을 따라 사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저는 여름집회 준비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이 힘들어 죽는 게 아니고요. 일은, 여름집회 이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연구소 하면서 성리하고 자고 캠프를 뭐한 10번 했을 거예요. 아줌마들 80명에서 150명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여름 캠프를, 겨울 캠프를 늘뭐 열몇 번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는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죠? 어찌하든지 뭐 어떻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마음 안에 벽이 생기고, 11시와 2PM과 뭐, 쉴가를 가르고, 어떻게 하는지 이 2PM을 잘 되게 하려는 이런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성미하고 싸우는 거다. 토론하고, 그죠? 또, 저 우필이하고도 싸우고. 그 내만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내말안 듣고, 지금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계속 대들고 이러니까 있잖아. 성질 나가지고 막. 내가, 아니, 그 3명 있는 단톡방을, 6번 티 나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성미하고 우필이가 미칠락하지. 우필이 막 하잖아요. 상대하고 가까이서 살아보겠어. 하면서 진짜 상대 알랍니다. 하고 뭐 우필이 맨날 하고 좋아하대. 이게 다내 생각 때문이야.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 옳은 생각들 하는 저것들이 막 얄미워 죽겠는 거라. 그래서 생쇼를 했어요, 저는. 근데 진짜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주배기 간증처럼 우리 사이에 특히 성미하고 저는 뭐 15년에서 1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모든 가족이 함께 이렇게 지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성질 나가지고 그만하고 싶으면 연구소 문을 닫아야 되고, 가면 교회 안 가야 되고, 뭐 복잡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침대에 누우면 내가 당장 교회도 안 가고, 연구소 문 닫고, 때려치고, 내 방에 있는 짐다 싸들고, 지금도요, 내, 저, 뭐야, 저기, 캐리어가 있어, 캐리어. 내 열받을 때마다 내짐 싸서 담는 캐리어, 큰 대형 캐리어가 있어요. 저기 내 방에 있는 책 지금 다 담아놨거든? 성미가 수틀리게 하면 내가 저거 캐리어 끌고 나가려고, 이제. 이게 생각인 거죠, 생각. 근데 저는 배알도 없이 있잖아요. 또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 내 혼자 또 캐리어 여기다가 주섬주섬 또 책장에 책 꽂는다. 저는 자존심도 없어요.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가장 큰 절망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이놈의 생각이 뭔지, 투표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술래누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11시에 하도 외쳐 삭고, 모여 말고 유튜브 틀면 11시 집회 나오고 이러니까 짜증나고, 막 들을 말씀이 없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겨우 목요일하고 투표하고 겨우 하고 있는데. 근데 마침, 그때 윤채가 최종현 목사한테 금요 모임을 중심부 지극히 하던 금요 모임을 주무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윤이 형이 모임을 하게 되고, 상근이 원래 토요일 저녁에 주무라는 모임이 있고, 그걸 보고 제가 착안해가지고, 원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줌으로 우리가 교제해서 저 시끄러운 저 신못 이야기 좀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수요일은 영신 형님한테 부탁하고 월요일은 이제 저 처음에는 저 누구냐 환수 형한테 부탁했죠. 근데 환수 형이 바쁘고 뭐 나름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제 거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때 또 단톡방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웬철이한테 제가 월요 그 줌을 부탁했잖아요. 이래가지고 두 줌과 세줌 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이제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꼬여가지고 이제 파군사 모임이 생겨나고 상일이가 저하고 싸우고 나가가지고 김 목사님 돕는 바람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독자 김 목사님 독자 행보가 시작되고 수요일날 갑자기 줌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이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 모임이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김 목사님 물론 7시 반에 하고 영식이 형님은 8시에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제 술래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영식 형님은 또 제가 부탁했고, 또 상근이 이줌 모임을 지키라고 이러니까 영식 형님은 또 동생들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르시는 분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고, 또 김목사 말씀을 편하게 듣고 싶은 누님들이나 자매들은 또 영식 형님 좀 이렇게 월요일로 옮겼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 안에 딱 사탄이 들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주 모임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 보고 월요일로 옮기라 한다고? 내게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식님한테 양보하지 말고 꼭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고. 그 영식님은 꼼짝도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원인이 지금 보니까 내 생각 안에,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뭐 귀신이 쓰였든지 사탄이 쓰였든지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부탁해서 월요 주 모임을 하던 우리 사랑하는 외철이도 내가 미워진 거야. 아니, 씨, 내가 부탁해가지고 줌 모였는데 저기, 이제 김 목사님 수요일날 말씀 편하게 하려고 줌을 안 한다고?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막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오늘 참 부끄럽지만 내가 이야기를 어제 있어야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투표임을 살리고 하려고 내 마음 안에 벽이 생긴 거죠. 쉴 거하고 벽도 치고. 11시하고도 벽도 치고 나는 투표임 실무자니까 어떻게 하는지 투표임을 살리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내 바람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발좀 원래 운전을 할 때도 저 멀리 봐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시야를 멀리 두래요. 바로 앞을 두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도 그죠? 멀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옹색해지고 피폐해져가지고. 이 사랑하는 동생들하고 부딪히고 상일이하고 부딪힐 때부터 뭐 이상했어요. 뭐 꼬였어요. 하여튼. 벌써 두달전 이야기긴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찢고 뽑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제가 옹색해지고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쓰이면서 여느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상일이나 외치한테 집에 같이 가자 소리도 못하고. 할 분위기도 아니고. 참 어려웠어요. 저도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마침 신기하게도,
이번 주일날 제가 간증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경혜 누나한테 교정을 받고 경혜 누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한 말씀도 놓칠 말씀이 없고, 그죠? 아니라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여름 집회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김 목사님 마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김 목사님 살려내고 돕고 하나가 되자고 제가까지 외쳐놓고는 경혜 누나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와, 누가 그렇게 김 목사님과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 정작 니는 왜김 목사님 모임에 가서 말씀 한번안 듣는 거 하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아이고, 진짜. 어제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 나는 겉으로만 이제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는 척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투표임을 안정시켜서 여름 집회를 잘 치러내는 것, 여기에만 내가 온 신경을 쓰고 나니까. 여름 집회 갔다 오고 나니까 갑자기 내 멘붕이 왔어, 멘붕.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활을 인도하신다 이 생각을 놓친 거죠. 그래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저께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이제 많은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제 마음이 확 이렇게 달라지고 정말 형제들한테 미안하고 사실은 저김 목사님을 돕는 형제들한테만 미안한 게 아니고 저와 함께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 주모임을 하는 우리 투표 형제들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요, 전에 은주가 투표만에 힘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몇번 간증했잖아요. 줌에 와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이랬을 때 저는 솔직한 마음이 아, 저 은주 저기 김상근한테 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힘이 느껴진다 하길래 나는 힘 있는 사람 가면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죠? 카리스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아, 상근 형을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내 이래 들었다니까? 근데 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요. 아, 힘이라는 것이, 그죠? 제가 어제 다시 이제 그 힘이 느끼는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지 못하고, 지가 나서서 사람의 손을 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이 손을 대는 거, 이게 힘이 느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겠더라니까. 저는 자꾸, 투표의 방향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제가 손대려고 한 거죠. 이거 옛날에 그 누구다 소설가 누가 있는데 그 소설 이름이 생각나요. 완장이라는 소설이 그 완장. 시골에서 정말 바보같이 살던 사람이 무슨 면사무소 무슨 뭐 완장 하나 놓으라는 완장 채워주니까 막 권력이 생겨가지고 막지 멋대로 한다는 이런 소설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꼭 제가 그 꼴이에요. 제가 그 꼴.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2, 3일 사이에 제가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내가 이 뭐야, 은큼한 속셈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목사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의 운명, 이걸 내가 살아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막 그걸 걱정해가 뭐 기획하고, 그러니까 그때 주얼이가 그런 말 했어요. 목이 집회 때. 상도 오빠는 뭐 죽음을 능수능란하게 뭐 살아내고 뭐 익혔거든. 근데 어제 생각하니까 야, 주어린 말이 맞다 싶더라고. 나는 저게 미쳤나 하면서 내한테 저렇게 공격을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나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내가 그냥 뭐 뭐지 죽음 비스무리한 이런 흉내를 내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심판을 단단히 받았고요. 어제 진짜 외제자한테 전화하면서 내 몸에서 식은땀이 막 등에 땀이 나더라고. 물론 방이 좀뭐 에어컨이 안 돼서 더운 탓도 있지만 동생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긴장하기 처음이에요. 아니 저도 웬만해서 겁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외제자한테 전화하는데 내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 혹시 전화 받고 얘가 까칠하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막 걱정도 되고 있잖아요. 마침 통화 중이 세번 걸려가지고 좀 호흡 고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했는데 마침 딱 외치리가 맞더라고.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외치리가 너무 따뜻하게 받고 형이 전화를 기다렸다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셋이 밥 먹자 하면 내 상일이한테 전화하고 상일이한테 전화했으면 좋겠다. 우필이가 막 무수히 기특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우필이하고 상일이 늘 이제 친하니까 전화 저끼리는 전화가 잘 돼. 근데 우필이가 늘 하는 말이 지가 전화가 하는 거하고 상도 형이 전화하는 거 다르다는 거다. 넌 뭐가 다르노 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 소통하면 되지. 내가 늘 이렇게 무시했거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물론 전에 싸우고 상의가 나갔을 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했지만, 그 후로 이제 상의는 속상해서 내 전화번호 차단해놓고 있는 중인데 까맣게 이거 어제 전화했잖아요. 하니까 팍 끊겨. 때르렁 칼바로 끊기고 차단 아직도 안 부르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 우편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상의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차단하고 있다 하면서 연락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우필이가 상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상의가 차단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상의가 너무 따뜻하고 겸손하게, 상의 원래 성품이 그렇잖아요. 저하고 뭐 싸우기가 싸울 줄 몰라가지고 그때 내가 시비 걸자마자 바로 김 목사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인데 저는 뭐 이게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저는 뭐 누가 내 욕하든지 이런 거 거뜩도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상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너무 따뜻하게 받고, 그래서 너밥 먹을 토요일날 밥 먹자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약속 장소 상인이가 정해서 나한테 카톡 보내라 해서 카톡이 오고 이랬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아, 사람, 오늘 제목이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잖아. 제 생각이 끝날 때. 나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지 UPM을 성공시켜서, 그래?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 근데 오늘도 창현 누나하고 전화하는데, 창현 누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생전에 없는 개념의 말을 하더라? 상도야, 하면서. UPM이 잘 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어이, 뭐, 내가 주요 역할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UPM이 잘 돼가지고 사람이 쪽수가 많아지면, 지금 저 광적인 11시에서 그냥 있겠나는 거야. 우리가 쪽수가 많아지고 11시가 쪽수가 적어지면 분명히 이제 폭력적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큰 전쟁 난다 하면서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그러니까 또그 말도 일리가 있대. 그래서 경희 누나 하는 말은 투표면 계속 밀리고 쫓기고 가난하게 이렇게 그죠?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가는 거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 내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난 어떻게 하든지 투표면 성공시켜서 쪽수가 많아져가지고 막 그죠? 11시를 무력화시키고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말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됐어. 진짜로. 아, 진짜 내 개념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아, 2PM이 잘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계속 망하고, 버려지고, 그죠? 죽음을 지불하고, 죽음을 지불한다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죽겠거든요. 맨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잖아요. 실수투성이고, 내가 말만 하면 걸리는 형제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너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니까? 늘 미안한데 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다 때치고 조용히 있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것도 또 피하는 거잖아. 그것도 못 하겠어. 근데 진짜 내 생각대로 안될 때, 여기 김 목사님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다음 페이지 가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저주래. 우리가 왜 목사님, 이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시지프스의 저주 많이 들었죠. 시지프스의 저주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저주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저주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저주였는가 하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건 불가능하거든, 사실. 왜냐면 우리 안에 다 자기 오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있어가지고 부부끼리 한번 살아봐요. 절대로 오손도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야 이제 뭐 광태처럼 막 자매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인정이 돼. 근데 세상에서요 오손도손 산다고 뭐 TV 다큐 같은 데 가끔 나오잖아요. 난못 믿겠어. 저는 적어도 살아보니까, 아니 우리 자매는 지금 되게 선하잖아요. 대구에서 유명한 선한 자매 중에 하나인데, 이 선한 자매라고 해서 저를 판단 안할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저처럼 고함을 안 지를 뿐이지. 제가 자매 앞에 가면 내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내가 심판이 돼. 너무 부끄럽고, 막 나는 거칠고, 교양 없고, 막 이러니까. 우리 자매는 고상하고, 교양 있고요. 문화적이고, 독서하고, 맨날 있잖아요. 여행 다니고, 뭐 여행기 써서 아들한테 보내고, 교양 있게 살거든. 그러니까. 근데 자매, 물론 우리는 이제 교양에 와서 이 정도 살지만, 옛날에는요, 고함은 내가 지르고, 논리적으로 싸움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는 맨날 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은근히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오손도손 산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생각하는 기능이 생기고 선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로 살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 제가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학부모들 전부 저한테 상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자기는 욕심이 없대. 욕심이 없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아이 둘하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래. 근데 그말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요. 아,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세상에 그런 욕심보다 더큰 욕심이 없거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그게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게 인생의 저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끝내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주일날 간증하면서 내가 오바해서 여기서도 더 확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저를 사랑하는 형제들 대충 지나가지만, 그 아주 예민하게 듣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김 목사님 모임도 가고, 우리 투팸도 오는 분들은 그 예민하게 듣다가, 저기, 그럼 우리 보고 오지 말라는 소린가? 딱 이렇게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걸려가지고 이제 제가 소용돌이 휘말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하게 됐는데, 그 누님이 권면을 받으면서 내가 딱 내가 발견되더라고. 아, 내게 담이 있구나. 내가 자꾸 2PM 뭐 팔공사에 가르고 있는 거라 내 속에서. 그러니까 아 원래 아무 거리낌도 없던 형제들이 불편해진 거야. 아 내가 세상에 상일이라고 우필이한테 전하면서 등에 식었다 그러고 전화해서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거꾸로는 몰라요. 제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상일이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전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거 뭐가 속은 거죠. 정말 사탄이 우리를 깊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죠? 이상하게 거리를 두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지나면서 내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더라니까. 2PM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내게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집회 때만 해도 내가 2PM을 쳐다보면서 사람 확 줄었잖아요. 여름 집회 끝났는데 오히려 많이 온게 아니라 더 줄었어. 그걸 보면서 내가 멘붕이 왔거든. 앞이 캄캄하더라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상하게 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들과 담을 허무는 것밖에 내가 2PM이 내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2PM 멤버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난 태어날 때 그냥 어제 순태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가 되든지 안 되든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근데 내가 오버해가지고 막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힘이 느껴지는 거지. 어떤 형제들 걸리게 하고. 너무 이상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지났는데 내가 너무 가벼워졌어. 그리고 진짜 토요일에 만나서 형제들하고 식사를 한다면 내가 팔공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근데 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나타나면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해. 제가 김목사 말씀 듣고 막 화답하고 이래가지고 팔공사에 있는 형제들이 마음을 열고 전부 투표 다 오고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김 목사님이 그렇게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11시에도 못 가고 2시에도 못 가는 형제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해보면 2PM 형제들이 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목사님 욕먹는다니까? 아니 2PM에도 못 오고 11시에도 못 오는 형제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2PM에서 또 가. 그김 목사님 말씀하신 걸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 2PM 안 와야 돼. 그래가지고 현지나 상인이나 2PM 진짜 안 오잖아요. 그러면 김 목사님 말씀 지키시는 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상하게요. 우리가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말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발목 잡힌다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이 진짜 투표 못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형제들 만나서 정말 벽을 허물고 내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김 목사님 모임에 가서 거기서 화답하고 간증도 하고 마찬가지로 형제들도 마음을 열고 그죠? 그런 전에 뭐 어떤 말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원래 살던 곳이잖아요. 집 떠나서 개고생하잖아요. 내가 볼때그 상인이나 외척이나 수많은 형제들이 여기서 하여튼 뼈를 묻었어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함께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물론 김 목사님은 올수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다른 형제들은 꼭 그래야 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근형 말대로 하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뭐 원액세포와 진액세포 이야기하면 제가 원액세포처럼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형제들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아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혹시 바빠가지고 2PM만 보이고 저 팔공산 가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2PM을 뭐 떠났거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려고. 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 또 김목사님 돕는 형제들도 마음 편하게, 그죠? 올수 있지 않겠어요? 난 그래서 상인이나 외처리가 와서
불편 집회에 와서 마음을 열고 간증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포옹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서 신기하게도 뭐라고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작은 우리 안에는 조그만 뭐 커튼이라도 찢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게 어느 날 뭐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제가 옹색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 제게 이 까막눈이 벗겨지고 내 생각이 끝나고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 생각도 안 되면 뭐 지구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성리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여름 집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니 지금 스파이잭 하고 있잖아. 니저 팔문산에 스파이잭 내말 많이 했거든. 우리 성리한테. 성리하고 옛날에 김 목사님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내한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니 스파이 맞지? 하고 막. 그러니까 성리학은 내보고 정신병원 계속 가락하고요. 성리학은 하고 17년을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내보고 정신병원 가락한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옹색해져가지고 자꾸 성리한테 딴짓 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하니까 막. 우리 둘 사이에서 막 일이 힘든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둘이 싸우니라고. 내가 성리학 익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든 것이 90%는 오빠 때문이다 익하더라고. 그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힘든 것이 99.9% 때문이다 익하니까. 성미아가 말을 딱 바꿔가지고. 그럼 자기가 힘든 것이 100%는 오빠 때문이다, 이 카드. 우리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일이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때문에 그 이상하게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딱 넘어가가지고. 정말 제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에 하나님 직접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확 바꾸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긴밀하게 지금 맨투맨으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영 형님을 알았어도 상욱이 누님 몰랐다니까. 의영 형님은 영남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라서 우리 명희가 자기 수학 선생님이라 카더라고 딱 오실 때 보디만. 근데 상욱이 누나는 사람 존재도 몰랐어요. 근데 투팸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상욱이 누님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순례누님하고도 제가 전에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순례누님하고 이렇게 교통이 시작되고, 전화도 막 하고 막 이런 관계가 됐잖아요. 한분한 분이 참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내가 지금 뭐안 부끄러운 척 하면서 신기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막, 지금도 막 온몸에 땀으로 젖어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특히 우리 김 목사님 돕는다는 그참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미안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내가 점심 약속 잡아놨거든요. 상의하고 며칠이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이 형제들의 속상함을 풀어주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하면서 왕래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를 송사하는 자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아,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내 마음 일을 가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김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대. 한 팀이래. 한 세트로 보인대. 내만 그게 아니기라. 내가 옹색해져서 나는 저못 가니까 내하고 다르다고 생각. 근데 이번에 저 안에서 큰 벽이 허물어져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그 교회 안에 용납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우리가 허물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 도와서 정말 시너지를 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참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건축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